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진주에 있는 오드리 공방에 나왔습니다. 와,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네, 단풍잎이 아주, 네, 바람결에 날리는 모습 너무 예쁜데요. 네, 오랜만에 또 방문했습니다. 자, 여기, 토분들을 아주 예쁘고 가격 착한 화분들 판매를 하신대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네, 주소가요.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 26-14입니다. 네, 주말에 방문 판매하시고요.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네, 가족과 함께 나들이 삼아 오시면, 네, 아주 공기 좋고 새소리도 너무 듣기가 좋아요. 네, 다육 앤 토분 판매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의는요, 네,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평상시 때는 화분 만드시느라고 조금 바쁘시대요. 그래서 010-2421-5642로 전화하시는데요. 네, 문자를, 네, 보시면 마지막까지 꼭 답변을 드린다고 합니다. 차근차근 기다려 주시고요. 자, 위치만 네,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내비 찍으시고 아니면 요거 보시고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육 아이들도 아주 통통한 아이들이 많고요. 네, 이렇게 방문하시는 고객분께 요 토분은요 3,000원씩에 네,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한 번에 오시면 네, 뭐 20개도 사가시고요. 계속 많이 사가신대요. 이런 화분들은 사이즈가 좋아서 간엽들 키울 때도 이 토분이 물마름과 가습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네, 3,000원씩에 몇십 개씩 판매를 해가신대요. 구매를 해가시고 판매가 아니죠. 자, 이런 거 너무 예쁘죠. 사이즈 딱 쓰기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3,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차각막 아래서 아주 시원하게 한여름을 보내고 있는 네, 다육 아이들 이렇게 주말에 방문하시면 이런 네, 화분들 그냥 서비스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런 화분들 약간의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너무 예쁘죠, 이런 화분들. 네, 작아서 너무 깜찍하고, 자, 그래도 오드리 네, 로고가 다 찍혀 있고 그림도 그려져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화분들 아, 깜찍해요. 너무 깜찍한데 요런 화분들 너무 예쁘죠. 자, 요건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화분들이래요. 방문하시면 자, 요렇게 보실게요. 와, 네, 이렇게 화분 만드는데 들어가는 흙이라고 합니다. 흙이 종류가 네 가지나 되는데요. 네,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네, 오드리 공방 실내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토분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몸값 착한 토분도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는 네, 명화처럼 그린 그림과 인물화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 해 놓으신 것 같고요. 새 그림이에요. 새 그림도 은근 인기가 많죠. 그리고 호랑이 분이, 아, 여기 공방 선생님은 호랑이 분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주 소녀와 강아지, 아주 큰 강아지, 큰 대품이네요. 그리고 호랑이 분이 여기 조금은 대품인데 여기서는 앙증맞게 보입니다. 네, 요 가격은 맞는지를 모르겠고요. 이건 사이즈 큰 사이즈. 이야, 요거는 아름다운 여성분. 호랑이 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와, 멋있죠. 이제 올라가 볼게요. 이쪽으로. 와, 조각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와, 꽃 그림이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와, 정말 예쁘네요. 와, 여기 네, 꽃 두 개가 정말 화려하게 보입니다. 와, 정말 오밀조밀하게 요런 안에 요런 꽃들이 다 그림으로서 그린다라는 게 신기합니다. 정말 작품이네요. 확실히 여기는 네, 여성분 네, 깃털 네, 화관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있고요. 와, 장식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네, 명품 오드리 화분이죠. 너무 멋진 화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 꽃 그림 화분이 너무 멋있어요. 네, 사이즈도 요거는 신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우 고양이랑 네, 소년이죠. 소년
아, 너무, 네, 사랑스러운, 네,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네요. 와, 약간, 네, 바탕이, 다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대품들 진열되어 있고요. 발레하는 모습, 네, 춤추는 모습이죠. 아, 요 모습이 발레하는 모습이네요. 명화처럼. 야, 아주 강렬한 여성분의 빨간 머리, 네, 여성분이십니다. 와, 조명이 너무 멋있죠. 와,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꽃탑은 너무 멋지죠. 요거는 네, 베란다에서도 쓰기가 좋은 사이즈이고요. 와, 화분이 너무 예뻐요. 디테일하게. 와, 한개한 개가 정말 작품입니다. 작품. 요거는 굽다리가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요런 통굽식으로 되어 있고, 네, 물마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와, 너무 예쁘네요.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도 자세히 보시면 다 틀립니다. 너무 틀리고. 와, 이런 화분들 한두개 정도만 진열해놔도 너무 멋질 것 같죠? 여기는 이모라인데요.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와. 네, 이렇게 약간 특색 있는 화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화분들 하나.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즈가 대품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가격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네, 요 화분까지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제가 손으로 한 번씩 다 보여드리는데요. 자, 여기 있는 화분 여섯 개는 네, 여기 공방 스님께서 판매를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네. 좋은 일에 네, 기부를 하신대요. 난민들을 위해서 전액 전부 다 기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섯 개 화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 제가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자, 가격 나와 있습니다. 표정이 아주 디테일하죠. 자, 그리고 여기도 롱 화분이에요. 사이즈가 실제보다 더 화면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건 또 이렇게. 네, 눈물 방울이 흐르고 있죠. 요거는 사이즈가 네, 적은 사이즈예요. 아주 멋진 네, 화분. 여기 선생님께서 네, 좋은 일도 하신다고 이렇게 네, 사이즈. 자, 여기 요거는 아주 큰 사이즈이죠. 자, 여기까지. 요거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예요. 요렇게 6점입니다. 네, 가격은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또 문의해 보시고요. 또 좋은 일에 또 동참도 네,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 전부 다 대품이에요. 6점입니다. 자, 이렇게 여섯, 네, 직접 문의하시고, 가격대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제가 실내로 토분이 있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우, 시원하네요. 네, 주변에 나무가 많고 하니까 새 소리도 아주, 멋지게 들리고요. 좀 전에 보신 보통 보면 톱은 요 만드는 흙이 옹기토인데요. 이렇게 색감 다른 흙은 가격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자, 요런 색감 다른 흙들은 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난대요. 자, 톱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쪽부터 너무 예쁘죠? 파스텔톤, 네, 핑크 색감이에요. 자, 요런 화분들, 네, 소중대로 홍본까지 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다양하게 이렇게 구매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에 한번 네, 방문해 보셔서 이런 화분들 구매해 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도 너무 예쁘죠? 이 화분 한번 꺼내 볼게요. 네, 키가 조금 안 다니는데 이런 화분들 너무 예뻐요. 네, 토분인데 네, 아주 내추럴하기도 하고 보석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저런 화분들 색감이 다양하게 있죠? 아, 여기는 리본이, 네, 종 모양 리본과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거 펜던트처럼, 네, 이런 색 되어 있습니다. 자,
물마름도 아주 좋죠. 이런 화분들. 그리고 그거보다 여기보다 사이즈 조금 큰 사이즈가 여기 또 옆에 있었네요. 네, 파스텔톤 예쁜 화분들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런 거는 네, 가격대 네, 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이 와인장 모양이 상당히 특색 있고 예쁘죠.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화분들 약간은 은은한 미색으로 약간 네, 그 푸른 계열이 살짝 들어간 미색 같기도 해요. 제가 실내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쁩니다. 다 여기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약간 네, 일자형 통짜형에 위에는 프릴식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네요.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연두빛감, 네, 보랏빛감 같기도 하고요. 분홍빛감, 네, 요거는 아이보리 노란색 같기도 해요. 요런 보석이 아주 예쁜 화분들도 있고, 와, 곰돌이도 보입니다. 자, 요거는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토분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다시 놔두고 그리고 요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화분들, 네, 요거는, 네, 보석이 붙여져 있지 않은 화분들,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보석이 조금 붙여져 있는 화분들, 요렇게 있습니다. 와, 요거 실제로 보시면 너무 예뻐요. 자, 요거 밤색입니다. 화면에는 보랏빛으로 보여요. 이게 실내가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요게 밤색입니다. 진한 밤색, 요렇게 있고. 그리고, 네, 앞에 모양이 조금 다른, 네,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여기 붙여진 네, 요 펜던트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또 올라가 볼게요. 자, 요런 거 사이즈 너무 좋죠. 다 여기 신기해. 그리고 여기도 있고. 자, 요런 식으로 요거는 전시회 하셨을 때 가지고 계신 네. 그리고 또 와인잔 긴 모양도 이렇게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다양하게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와인잔. 요거는 그 밤색인데요. 갈색이에요. 갈색. 자, 요거 햇빛하고 이 실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요런 색감입니다. 그리고 네, 요런 것도 너무 예쁘죠. 와, 요거는 위에는 유약이 발라져 있고요. 밑에는 토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상당히 예쁘네요. 묵직하기도 하고. 자, 요거 모양 살짝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요거 중국에 판매되는 약간 어두운 네, 느낌이 나는 요런 화분들. 요 중국에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요런 화분들도 이렇게 예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 호박이에요. 곰돌이도 있고. 네, 예쁘죠. 이렇게 오드리 분은 모아놓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요거는 그린 분이에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있고. 자, 앞에도 요거는 오드리 화분에서 만든 꿀단지라는 화분입니다. 지금 자,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한 개 한 개 너무 예쁘죠. 자, 요런 모양들. 자, 요것도 보실게요. 네, 자세히 보시면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도 납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요. 가격은 문의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작은 화분들 여기 있습니다. 아유, 요런 거. 네, 요거는 또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겠죠. 자, 요런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분들이에요. 네, 오드리 네, 그 작품이 아주 다양하게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좀 작은 화분이에요. 네, 꽃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약간 다른 기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저기는 네, 외국 영화 배우도 있고 네, 제임스 딘도 있습니다. 네, 황소 그림도 있고. 자, 다시 또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토분입니다. 자, 요거 판매하는 거 요런 거는 뭐 만원대일 것 같아요. 작은 화분들은. 자, 요런 느낌도 있고요. 네, 실제로가 색감이 또 훨씬 예쁜데 이게 햇빛이 약간 부시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위에가 아주 프릴식으로 멋들어지게 네, 요거 칠한 기법도 아주 드티하게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건 보신 거고. 자, 요렇게 아우, 요건 항아리 모양이 상당히 예쁩니다. 자, 밝은 데서 요렇게 꿀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화분들 조심조심.
그리고 여기는 네, 하얘탈 모양도 진열되어 있네요. 아유, 네,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색 있게 인물화를 다 그려놓으셨어요. 이렇게 했고 또 토분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런 거는 정말 쓰기가 좋은 사이즈예요. 네, 과습에 아주 좋은 토분이에요. 네, 색감이 다르죠. 자, 옹기토와는 다른 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프릴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이브 신기에는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네, 물마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통짜 모양으로 살짝 네, 좁아지는 네, 그런 모양. 보석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화분이 개인적으로 또 멋스럽게 보여요. 그런 거. 네, 물마름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그 위에는 유약이 발라져 가 있고요. 약간 네, 고풍스러운 느낌도 날고. 이렇게 두 아이 세트로 이렇게 진열해 놓고 보고 있으면 아주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너무 예뻐요. 자, 밑에는 토분으로 되어 있고 배수구도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갈색 바탕도 있고요. 이거는 진한 밤색도 있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와, 요런 좀 전에 보신 요런 화분들. 색감 다양하게 핑크, 파랑, 네, 연두빛감. 네, 요것도 상당히 예쁘죠. 네, 산뜻한 것 같아요. 와,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예뻐요. 사이즈 신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뻐요, 정말. 네, 흰색도 제가 좋아하는데, 요거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약간은 고풍스러운 느낌. 요거는 묵직하네요. 또 요런 화분도 있습니다. 와, 이거는, 네, 이거는 조금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네, 약간의 색감이 예쁜 파스텔톤, 네, 보석도 예쁘고요. 자, 곰돌이가 아주 네, 귀엽습니다. 자, 사이즈는 네, 이런 사이즈. 조금 더 작은 사이즈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콩분이에요. 아유, 깜찍해.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아우, 예쁘네요. 자, 콩분입니다. 콩분들. 와, 요런 거. 자, 작은 사이즈. 요거는 네, 화병 같은 모양, 항아리 같은 모양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네, 다양한 모양들 기도하고 있는 모습. 요것도 아주 굽다리가 멋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야, 요거는 정말 예쁘네요. 와인잔 모양으로 너무 예쁘게. 자, 사이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또 상당히 예쁘네요. 이런 모양 다섯 종류가 이렇게 보입니다. 뒤에도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색감 네, 약간 덧칠하듯이 무심하게 칠한 저런 기법 화분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예쁘죠? 야. 네, 이쪽에 햇빛을 잘 보고 있는 다육이들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런요니입니다. 2,000원 포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우레시스 2,000원이고요. 자, 저기는 홍미인입니다. 홍미인이 저거 2,000원 포트예요. 아주 통통합니다. 네, 루비 틴트, 네, 빨갛게 물들어 있죠? 요거 2,000원 포트예요. 네, 몸값 착한 아이들 아주 짱짱하게 잘 달구어진 아이들 한번 네, 구매해 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브레이브라는 아이도 있고요. 요 아이는 춘맹인가? 네, 송춘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블루 미니마라는 아이도 보이고, 네, 퍼플 딜라이트도 보이고, 요 아이는, 네, 뭘까요? 네, 핑크 자라고사, 네, 바이올렛 퀸인가요? 요런 아이들도 있고, 아우렌시스, 네, 문가드니스예요. 문가드니스, 라인이 상당히 예쁜 아이, 문가드니스. 그리고 요거는 네, 염자가 아주 빨갛게 물들어가 있습니다. 와, 요 아이는 핑크룹인데 정말 통통하고 예쁘죠. 아주 빨갛게 물이 들면 정말 매력적인데 자구도 많이 달고 있네요. 와, 정말 통통합니다. 네, 까라솔 아주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에 들어볼게요. 자, 요런 느낌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조금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자, 까라솔 요거 2,000원 포트이고요. 자, 이쪽으로는 네, 방울복랑이 아주 통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2,000원 포트예요. 네, 문가드니스도 이렇게 2,000원 포트가 있고, 네, 레드베리 너무 예쁜데요. 요거 2,000원 포트예요. 정말 예쁘죠? 와, 탐스럽기도 해요. 정말 하나 따먹고 싶어요. 자, 요거는 네, 홍미인 2,000원 포트 있고요. 그리고 네, 누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누다도 아주 통통하고 예쁜데요. 네, 자, 요거 2,000원 포트예요. 누다. 와, 가격 대비 사이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파이솔 종류도 저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네, 빨간 손톱을 자랑하는 도테랑입니다. 도테랑도 있고요. 자, 요거는 보라보라한 아이 피어리스. 네, 약간 보랏빛감이 은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2,000원 포트예요. 네, 여기는 비안트가 아주 얼큰이 비안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0원 포트이고요. 자, 까라솔도 여기 또 있습니다. 비안트도 보이고, 여기는 네, 청옥도 네, 이렇게 있어요. 청옥, 까라솔도 있고. 아, 플레르 블랑크란 아이. 와, 너무 예쁘죠? 꽃같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플레르 블랑크예요. 가격 2,000원이고요. 네, 솜털 바이솔도 이렇게 2,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리비아라는 아이예요. 정말 짱짱하고 네, 잘 달궈진 아이네요. 2,000원 포트. 가격 너무 괜찮죠? 네, 온슬로우 가격 2,000원입니다. 온슬로우 리틀잼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있는 리틀잼 2,000원이고요. 네, 제가 거놀러 왔습니다. 네, 덴트라 잼도 있고 네, 핑크 자라고사 아주 짱짱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기는 머니 메이커 그리고 문가 드니스. 문가 드니스는 원래 색감 자체가 아주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뭐 미나도 있고요. 도테랑도 네, 저기 양로도 보이네요. 저런 아이들 앙무도 보이고, 요 아이는 네, 조한 다니엘이라는 아이 꽃대 올리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네, 아우렌시스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나 있고요. 여기는 방문해 보시면 정말 네, 공기가 좋고 주변 경관이 아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쁜 다육이 토분도 한번 구매해 보시고요. 그 토분에다가 다육이도 네, 2,000원 포트이니까 이렇게 두 포트씩 세 포트씩 합식하셔서 심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차광막을 해 놓으니까 다육 아이들이 통통하고 예쁘네요. 저도 차광을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생각보다. 실제로 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주말에 토 일요일 날 네, 방문 판매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위치 주소 네, 처음에 알려드렸으니까 내비 찍고 한번 와 보시기를 바랄게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